안녕하세요. 덕분입니다. 오늘 북순이가 파주에 전사 맛집 촬영을 하러 갔는데 한 명인 사연자분께서 노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제가 분장을 하고 마스크랑 안경을 쓰고 가기로 했습니다. 네, 가서 전사 맛집에 제가 한번 사연자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영국입니다. 아, 네. 촬영 지금 저기서 하고 계시고. 맞아요.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다. 난 알죠. 네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모르는 척 하려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숙이고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대표님이시죠? 제가 그랬죠. 대표님이시죠?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분 보고 계시고. 맞아요. 진짜 선생님은 모르시죠? 몰라요. 얘기 안 했고 나도 지금 방금 왔는데 대표님 봐서 좀 깜짝 놀랐어. 왜 대표가 왔지? 나 깜짝 놀랐어. 왜냐면 내가 대표님 얼굴을 알거든. 근데 저희 언니는 대표님 얼굴을 몰라요. 모르고, 그리고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언니가 이렇게 덕분TV를 막 찾아서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야. 그래서 뭐 무료점사를 보러 오는 손님인지 알고 계시죠, 지금? 저 떨려요. 진짜 떨려요. 떨지만 뭘 떨어. 대표님도 그냥 아예 그냥 솔직하게 생년월일을 말하고 그리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누구 보실 거예요? 저는 저... 당신만 보시면 돼요? 예. 몇 살이세요? 제가 91년 음력으로... 음력으로? 아우 융통성 제로. 네. 어? 융통성 제로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조세영입니다. 이름 바꿀 생각 없으시죠? 아, 그 바꾸려고 한번 했었는데 응응. 그걸 쓰진 않았습니다. 예. 뭐예요 바꿀 이름이? 조재윤이라고. 재윤이나 세영이나 도찐 개친이구만. 네, 응. 그래서 그냥 응응. 아, 이제 운이 열려서 날라볼까 말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예. 맞은 맞다 하시면 돼요. 네. 이 분이 본인 스스로가 머리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도 많고 궁리도 많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이디어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시네요. 진짜로. 네. 본인은 본인 고집이 있어서 괜찮아요. 괜찮고 사업하시죠. 네. 사업 묻기 맞아요.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100%다 막 이게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은 안 들어. 네.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 아직은.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고. 아, 네네네. 그죠? 네. 올해보단 내년이 좀 더 나아질 거. 네네네. 근데 융통성이 제로야. 귀여워요. 융통성이 뭐예요? 사업하시는 분이 뭐 해야 돼?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도 비위를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. 맞죠? 네. 내가 싫어도 좋은 척 좀 해야 되고. 네.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쁩니까? 뭘 합니까? 뭘 돌아다니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지랄 옌병 땜병 쌤병을 하시네요. 네. 차 타고 돌아다니죠. 그죠? 네. 차 타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왜 이렇게 이게 무슨 본인이 무슨 매니저도 아니고 스케줄이 왜 이런? 맞아요. 네,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죠. 그죠? 네.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엔 본인이 아주 내가 보니까 본인하고 맞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. 네 맞습니다. 예. 빨리빨리 남보다 이겨가야 되고 빨리빨리 남보다 성공하는 게 목표고. 네.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사주가 나 혼자만 잘 살자 사주는 아니야. 아, 예 맞아요. 내가 잘 되면 너도 도와주고 우리 가족도 도와줄 거야. 네. 그래서 어떻게 됐다? 천하 없는 오너의 사주다. 거기에 융통성은 없지만 똥꼬집이 있어서 그 똥꼬집으로 여태까지 밀고 왔지 솔직히 돈이 많아서 사업 시작한 것도 아니고. 네. 아주 하나하나 밑바닥 밟으면서 여태까지 올라오셨구만요. 네. 그 어떻게 뭐 때문에 하시오? 난 이렇게밖에 안 보여. 아 지금 이제 조금 최근 한두 달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. 뭐가 답답해요? 뭐 일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잘 안 잡혀. 슈트레쉬가 많아서 그래. 슈트레쉬가. 스트레스. 그죠?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본인 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쁘게 왔다 갔다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데 세영 씨, 자 보세요. 사업은 무조건 융통성.
조금 손해보면 어때? 18 좀 안 되면 어때? 하셔야 돼요. 근데 세영 씨 자체가 완벽주의자야. 네. 그죠? 티는 안 냅니다. 본인 티 안 내는 것 같죠? 남들은 다 아름. 아니 본인 진짜 대다 웃긴다. 본인 스스로만 몰라요. 유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승질대로 못 살아가지고 병이 나는겨. 어, 18 어쩔 때는 욕도 18족발 좀 하고, 어쩔 땐 개새끼 소새끼야도 좀 하고, 어쩔 땐 시양년들아 왜 지랄하냐 좀 했어야 되는데. 본인이 양반 가문이다 보니 어때요? 양반 가문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된 거. 근데 또 하나 나 중요한 게 있는데, 우리처럼 옛날에 모셔놨던 할머니가 있어요. 본인 이때 나무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빌고 세리바리 자손들에서 빌어준 할머니 한 분이 체구가 좀 작으세요. 네, 사실 이제 오기 전에 들은 건 있습니다. 그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반석이 세우려고 뒤에서 쎄빠지게 밀어주고 계신 분이 있어요.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외가 쪽 이제 어머니랑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? 그렇죠. 네. 최고가 작은 할머니야. 그래서 아주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할머니야. 그분 덕택으로 여태까지 왔어요. 맨 땅에 해당하시면서. 네. 그런데 자, 세영 씨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1년 365일 매일매일 매달매달 운이 다 터지겠니? 18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거고.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. 자, 본인이 6월생이에요. 네. 지금 음력으로 8월이에요. 네. 그죠?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일 전달 힘들고 생일달 힘들고 생일 다음 달까지 힘들어요. 아무리 운이 좋고 잘 나가는 사람도 그때는 잠깐 스톱될 수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아씨 내가 힘들었어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씨 봐 생일달이었네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본인이 두세 달 마음 못 잡았어. 힘들었어. 인간 하나 때문에 속상했어야 했어. 네. 인간 하나가 등치려고 하냐 아니면 본인을 갖고 놀려고 하냐 본인 머리 꼭대기에 쳐 올라가 있으려고 하느냐 해서 사람 하나 때문에 힘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둘인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엔 한 놈이 더해. 왜 이럴까? 왜 웃어요? 네.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, 그러니까, 자, 바꿔 얘기하면, 운이 1년 365일,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좋을 순 없어. 그런데, 나하고 부딪히는 달도 있을 거고, 또 내 생일달도 꼈을 거고, 네. 또 아니면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이 완전 대빵 좋아야 돼. 자, 본인이 올해 32살이잖아요. 양띠면 올해 하늘을 날라야 돼. 돈도 졸라게 많이 벌었어야 돼. 그런데 본인 양껏 생각한 만큼 안 됐어요. 왜?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죽었다는 상문이 들었네요. 누가 죽었어요.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누가 들어서 문이 막혔을 수도 있고. 아 제가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진짜 갔다 왔어요. 갔다 온 뒤로 찝찝한 거예요. 당연하죠.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찾아봤죠. 귀여워. 근데 그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자, 상문이란 게 죽은 사람이 쳐 달라붙어서 우리가 상문이 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죽은 사람이 왜 나만 달라붙어? 거기 한두 명이 왔다 갔다 그랬겠어? 네. 그렇잖아요. 네.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날에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가도 상문이 딸고. 또 상문이 뭐냐? 죽은 사람만 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. 죽은 사람이 죽으려면 누가 와요? 무속적으로 저승사자가 오십니다. 네. 저승사자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본인이 저승사자한테 가서 아 나 여기 왔다 가요. 자 거기다 영정사지 보고 절을 했어요. 거기서 음식도 막 먹었어요. 너는 상문에 씌어 있어라. 그럼 뭐야? 상문의 반대는 뭐냐? 재수 없음. 하는 일 졸라 꼬임.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아 왜 머리가 아파요? 내가 너무 소리 질렀나? 아니. 조곤조곤 얘기해 줄까? 아니 승질이 급해서 그래야. 어쩔 건데.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내년에 가면서 이상하게 이게 투자자가 생겨서 네. 이게 키운다 소리가 나오는데요. 네. 중요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네. 또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무당이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고 네. 자, 또 투자자가 몇 살인지 매달색인지 이름이 있을 거 아이가 생년월일 네.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걸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받는 게 왜냐면 내년 되시면서 배추나무 연걸리듯이 귀인들이 오거든? 네. 그 중에 골라 잡아도 된다 이거야. 그럼 뭐야? 지금 11월, 12월, 1월만 고생하면 돼. 근데 지금 아주 엄살떨 정도는 아니에요. 네, 좀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. 네, 회복 이제 하면서 지금 다시 솔직히 좀... 말하면 뭐예요? 당신이 이 길을 2, 3년 전에 시작했어?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. 2, 3년 전에 시작했죠? 그때부터는 뭐 했어요? 본인 남는 것도 없었어. 네. 막말로 넘 좋은 일만 시켰다 이 말이요. 네. 근데 자, 2, 3년 되면서 지금 뭐 했어? 겪어봤어. 네.
내가 18 하는 사업 바닥이 있다고야. 이런 일도 있었어. 저런 일도 있었어. 그죠? 네. 그 노하우가 이제 언제 빛을 발해? 내년 3땡에 가면서 33땡에 가면서 빛을 발할진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귀인들이 줄을 쓴다. 아, 네. 대신에 귀인도 골라 쓰자. 사람 장사하세요? 오. 그쵸 그쵸. 네. 아니 왜냐면 네. 아니 그렇다고 해서 보도 막 이런 거 아니야. 네네네. 여자 술집 장사 이런 얘기 아니고 네. 사람들이 돈을 물어다 줘야 되거든. 사람들이 네. 돈을 물어다 줘야 본인이 뭔 그걸 먹나 봐. 어, 네 맞아요 맞아요. 어, 뭐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야 돼서 인간들이 많아야 되나 봐요. 네네네. 그래 상품 풀어줄게. 인간 늘리게 도와줄게. 어.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. 저기 청첩장 보내요. 나 뷔페 좋아하니까 가서 먹어줄게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뭐 하는 사람이야? 아, 저요? 응. 어, 포주는 아닌 것 같고. 아니, 저기, 여기, 응. TV 대표야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근데. 이런 씨팔, 간본 같은 거? 아니, 아니. 몰랐는데 그게 아니라, 제가, 선생님, 저 진짜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. 응. 아니.